있었죠. 우리가 네. 미세먼지 하면 밖만 생각하시는데 네.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. 아~ 요즘 같이 추워지면 문을 딱 닫아놓으면 오히려 밖보다 안이도 문제가 되는 거죠. 아~ 실제로 미국 환경국에서요 실내 오염원의 농도가 실외보다 5배, 5배 정도 높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몸에 미친 영향이 그냥 5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이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노약자들이 특히 또 실내에 오래 머무니까 농도가 적더라도 오래 노출되면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미세먼지가 이제 안팎에 이렇게 생긴 모든 미세먼지는 워낙 작다 보니까 뭐 호흡기 들어오는 거로 아토피, 피부질환, 아토피, 뭐 천식 같은 거는 뭐 기본인데다가 이 우리 몸의 모든 방어 시스템을 다 뚫을 수가 있어서 이 호흡기로 들어온 게 혈액까지 스며들어서 아이고. 심혈관 질환 유발하죠. 또 암까지 유발하거나 최근에는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환기를 제대로 시키고 똑똑하고 제대로 청소를 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. 미세먼지가 아무리 심해도요 창문을 꼭꼭 닫아놓을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청소 방법으로 청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그렇죠? 이 방법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. 이거 제대로 된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. 바닥만 잘 닦아도 미세먼지가 사라진다. 이거 어떨까요, 최 박사님? 네, 보통 이제 청소한다 하시면 일단 청소기로 이제 조금 큰 먼지 빨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걸레로 닦으시잖아요. 예. 그런 건 이제 청소 끝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집안 곳곳 구석구석에 미세먼지들이 숨어서 우리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는데요. 네. 원래 우리가 우리 키 이상으로 되는 거 잘 안 쳐다봐요. 그래서 아래로는 쳐다보는데 네. 제가 키가 이제 160이라고 말하고 다르지만 사실은 159인데요. 주부님들 키 이상의 그 높은 데는 뭐 가구 위라든지 문틀 위라든지 또 저 전등의 갓 위에 쌓인 먼지 이런 거 다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. 또 책장도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닦아요. 그 위에 높은 데는 안 닦고 그러다 보면 이런 구석에 있는 미세먼지들이 우리 호흡기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. 네. 그야말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의 사각지대를 잘 찾아서 청소해야 된다는 건데요.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요. 네. 저도 키 높이, 눈 높이까지만 했는데 키가 작아서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요. 너무 많아. 네. 미세먼지 없애는 청소 방법 하나하나 알아볼까 합니다. 예. 이것만 기억하세요. 첫 번째는요. 바닥은 물걸레를 사용하고요. 아래에서 위로 청소를 하라고 합니다.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고요. 위에서 아래로죠, 강혜정 네. 선생님.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요. 물걸레 청소가 확실히 효과적입니다.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기를 하다 보면 먼지가 더 흩날릴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물걸레를 사용하시는데 청소법은 위에서 아래로.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에 잘 안 쳐다보는데 사실 먼지는 위에 많이 쌓여 있어요. 전등 같은데 전등 가시나 전등에도 먼지가 많이 붙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닦아 내려오시면 됩니다. 그리고 물걸레로 바닥 잘 닦아주시고요. 아 근데 네. 선생님.